네, 안녕하세요. 아유, 또 임시방송 때도 같이 했다가 또 이렇게 전화 연결로도 만나네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교수님을 만납니다. 아,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로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시장에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RO2로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쭉 뽑아 올렸어요. 시장 이제 끌어올린 요인에 대해서는 유동성의 힘이었다. 역시 돈의 힘이었다. 이렇게들 풀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더갈 여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유동성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유입 가능한 유동성이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지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유동성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그중에서도 바로 끌어다 쓸수 있는 돈의 양을 말하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이달 10일 날 발표한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보면 광의 통화량, 그러니까 M2가 4월 말 기준 3,011조 원으로 1년 전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보면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그 1월과 4월,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만 98조, 거의 뭐 100조 원 3.4% 증가했는데요. 역대 1월에서 4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까지 내리고 정부는 또 추경 예산을 푸는 등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M2의 구성입니다. 네, 먼저 그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 수십, 출시, 저축성 예금으로 구성된 M1.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통화량이라고 해서 M1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M1에다가 이제 MMF, CMA, CD, 2년 미만 정기 예적금과 금전신탁 등을 더한 게 이제 보다 넓은 의미라고 해서 두 번째 통화량, M2라고 부르는데요. 통상 이 M1의 증가율이 높기는 하지만 작년 말부터 불과 4개월 만에 6.7%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 출식 저축성 예금으로 구성된 M1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대기성 자금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들 자금이 이제 주가가 내릴 때마다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5월에는 이제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등그 재정 지출이 본격화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같은 증가세가 이제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M2의 주된 구성 요소인 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나 금전 신탁 같은 경우 요즘 뭐 금리도 별로 높지 않은데 뭐 언제든 중도 해약을 통해서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CMA나 MMF 이런 것들까지 다 더한 것이 이제 M2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꾸준히 증가세를 올해 들어서 보이고 있고 또 4월까지 아니라 이후 보더라도 조금 더 증가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게 다 지금 뭐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떠다니고 있는 자금들의 힘은 여전히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금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구심이 있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습니다만 실물 경기 안 좋다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올라가? 이제 첫 번째 궁금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동성 때문이었다면 지금의 환경 안에서 유동성으로 타당화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의 상승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걸 뭐 수식으로 딱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만약에 생산 함수처럼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주가는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매출, 이익, 미래 전망 등의 함수가 될 텐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산 함수에서 어느 하나가 크게 부족하면 그 부족한 생산 요소가 제약 요인, 컨스트레인트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기계가 없으면 사람 노동력을 어느 정도 추가로 투입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으로 끌고 나가는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수습이 되고 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생기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상복귀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바로 현재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바라는 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물경제 회복 유형이 V자는 커니와 뭐 U자형, L자형으로 예상보다 늦어지면 즉 그 실물경제 회복 부진이 제약 요인,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로 작용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유동성, 뭐 돈의 힘만으로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자격시험이나 입사시험 볼 때 합계에서 일정 점수를 넘어서야 하지만 과락이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아무리 많아도 이 실물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실물경제가 증시의 발목을 잡으면서 뭐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뭐 7월에 이제 기업들 이익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또 한 차례 폭풍이 불 거다. 그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물경제가 좋지 않아도 일단 뭐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으나 결국은 실물경기라는 중요한 이제 함수 내에서의 구성 요소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면이라면 시장도 조정을 좀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뭐 예. 정말 수식화해서 요선까지입니다, 요선까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일단 구조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주인과 개 이야기를 또 많이 듣게 네.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앞서 이제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궁금증 가운데 큰 하나가 실물경기 안 좋은데 시장은 왜 이렇게 가였다면 최근 이제 며칠간 또 시장이 갖고 있는 궁금증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갑자기 커졌다고 하는데 재확산에 대한 네. 우려가 번지면서 커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튀어오르는 날은 또 그만큼 튀어오르는 강한 힘이 있다. 같은 이슈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버블 붕괴의 전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게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뭐 말씀하신 금융과 실물의 괴리가 커지는 과정에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오를 만큼 올랐다, 뭐 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또 미국 경제의 느린 회복 전망과 같은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간에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동학 개미들처럼 뭐 미국에서는 로빈 후시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는데요. 네. 예. 근데 이들 그 단타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이들이 이제 기존 투자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묻지마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니까 상승장을 기대한 단기 투자자들이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늘어났고 또 이들 단기 투자자들이 작은 시장 변동에도 공격적으로 매매에 나서면서 이번 폭락을 불러왔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그 증시와 실물 경제 괴리가 확대되는 디커플링. 요즘엔 또 이거 그레이트라는 말을 잘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시중에 풀린 엄청난 돈들이 갈 곳을 찾아 증시에 들어와서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미국 증시의 힘은 어떻게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개별 회사채를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돈의 힘, 유동성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 버블이냐 아니냐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버블 라이더와 버블 시터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블 라이더는 시장이 버블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더 갈 거다라고 계속 올라타고 가는 투자자들이고요. 버블 시터는 이제 버블이 터질 때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내려서 버블이 터지는 걸 앉아서 보겠다는 건데 버블 라이더가 버블 시터보다 더 많으면 버블이 더 갈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홍콩에서는 뭐 가자 도우미, 택시 운전기사, 뭐 구두 미화원이 주식 이야기하면 과일로 본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조짐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앞서도 뭐 이제 수식으로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대략적인 경로에 대한 짐작은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앞으로 네네. 이제 경기 경로가 어찌 될지도 그것과 별개로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교수님 예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제 경기 경로는 뭐 코로나의 재확산 여부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OECD는 통상 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나만 내놨었는데요. 올해는 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네.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IMF는 전 세계 성장률이 -3%로 전망을 했고 이달 들어 파리대는 세계은행이 -5.2%로 네. 더 내려잡았는데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는다면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이 -6% 기록할 거라는 가장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10월이나 11월경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전 세계 성장률이 -7.6%까지 더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실물 경제가 뭐 유례 없이 뭐 -6%대 7%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향후 주식 시장 경로 역시 코로나의 재확산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과 이번 주 초반의 급락, 뭐, 이 정도를 대세 하락장의 시작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보느냐인데요. 뭐, 최근 증시는 이제 버블이고, 또 이 재확산이 되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뭐, 50% 하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미국 FRB가 계속 제로금리 2022년까지 유지하겠다고 하고요. 또 뭐 필요할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서서 돈을 푼다면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뭐 주가의 향방을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불확실성을 넘어 혼돈의 시대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끈으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건 역시 연준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어디까지 그 약발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시장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안전자산 쪽에 포션을 좀 확대할 때인지 어떤 자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최근에 해주고 계신가요? 네, 이 버블 라이더가 될 거냐, 버블 시터가 될 것이냐 하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한마디로 눈높이를 다시 한 번 더 낮춰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 수익률을 넘어선 주식들을 현금화하면서 다음 투자 기회를 노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그 키워드가 이제 언택트 자동화 바이오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업종이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입국 금지가 되면서 동유럽으로부터 유입되는 근로자가 평상시에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농사에 로봇을 도입기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유럽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20%인 5,300만 개가 로봇으로 대체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가 자동화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네. 언택트, 자동화, 바이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한마디 드리면 네. 이 주식 투자와 골프 퍼팅의 공통점이 주위에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많은데 이 최종 결정과 책임은 자기 네, 자신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위에서 참 맞아요. 이래라 저래라 아는 게 네. 많은 사람도 참 많은 것 같고 이제 골프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조언들은 많이 합니다만 누구 하나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지는 사람은 없는 거죠.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라는 것. 네. 다만 이제 뭐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눈높이를 좀 낮춰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조언으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네, 시장 최근에 이제 변동성 확대되고 있는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주변 환경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고려대학교 최성원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